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독일 램시마 점유율 2년 새 3배까지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환율이 또 아주 급격하게 올라섰습니다. 지금 1300원 돌파해서 1310원도 돌파했죠. 자, 이런 환율 급등은 또 헬스케어의 매출을 또 크게 급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업 부분에서도 도와주고 환율도 도와주는 이런 지금 이중 호재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부분은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이해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로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미국 이 환율 1314.5원입니다. 자,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죠. 환율이 엄청나게 환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매출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독일 인플렉시맙 램시마 독일 점유율 2년 새 3배나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독일의 인플렉시맙 시장 내 램시마 SC 점유율을 보시면 자, 지금 램시마가 22%, 2022년 1분기 보시면 램시마가 22%, 램시마 SC가 20%입니다. 자, 램시마 SC가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죠. 아주 크게 램시마 SC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램시마, 셀트리온의 램시마 군단이 아주 크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죠. 자, 정말 대단하죠. 2년 만에 지금 독일의 인플렉시마 시장 내 지금 점유율이 이렇게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15%에서 작년 31%, 2022년 1분기에 42%입니다.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나오게 되는 상황.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도 이제 유럽에는 출시가 됐죠. 출시가 되었고, 유플라이마 미국에 또 내년 7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죠. 자, 이런 상황이니까 셀트리온은 계속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수치로 나오고 있죠. 수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2022년, 2020년도부터 시작한 해외 직판 이 독일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죠. 직판으로 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죠. 자, 그런 부분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1 셀트리온스케어는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와 램시마 SC 두 제품의 독일 시장 점유율은 2020년도 15%에 불과했지만 21년도에 31%,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1분기는 42%입니다. 자, 지금 독일은 2017년도부터 램시마 시장 점유율이 10% 초반에 머무는 등 제품별 점유율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셀트리온스케어는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2020년도부터 유통구조 개선 일환으로 유럽에서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고 현지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직판 체제 구축에 매진해왔죠. 그중에 셀트리온스케어가 독일 법인은 2020년 직판 전환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좀 악화되었었죠. 악화에도 현지 의료인 그리고 환우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펼쳤고 지금 유럽 본부장은 직판 성과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 처방 확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항암제 바이오 시밀러까지 직판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는 만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반기 이제 CT63 CTP16이 나오죠.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항암제. 셀트리온스케어는 독일 경험을 발판으로 각 국가별로 특화된 마케팅 활동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랑스 내 램시마 SC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8%에서 올해 1분기 50% 증가했죠.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유럽에서의 지금 이 셀트리온의 입지는 그야말로 뭐 애플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애플급입니다. 애플급. 자,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이 뻗어나가고 있죠. 뻗어나가고 있고 이 부분을 실제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뭐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강력한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오늘 뭐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로 험악하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증시 하락에다가 나스닥 선물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0.7% 하락 중인데, 자, 지금 이제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CPI 발표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겁이 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실적들이 전부 뭐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2분기 실적이 아주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미증시가 계속 흔들립니다. 근데 실적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뭐 총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아주 크게 한번 화들짝 놀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신감을 갖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8.6%보다 좀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정점을 찍고 다시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원자재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 중국이 홍콩, 이 마카오를 봉쇄해버리는, 해버린다. 이 소식과, 그리고 이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원자재 가, 가스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들썩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이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번 이제 6월달 소비자 신뢰 이 물가지수가 나오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도 이제 점점점 이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점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원자재 값이 하락하고 있어. 그런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내일 모레 나올 그 부분은 겁이 나겠죠.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1.4% 하락에 코스닥이 2.3%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에서 특이한 또 부분은 DBI텍이죠. 이 반도체 설계사 분사한다 이 소식에 지금 16%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도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아, 좋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 셀트리온과 HK이노인과 HAB 자,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얘들만 좀 강하죠. 얘들만 좀 살아있는 모습이다. 아,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뭐 진단키트 품절 사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도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주 심각하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이 강세를 보일 만한 그런 자신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 거의 현재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싹 사라져버린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시장을 아주 크게 짓누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모레 돼야 되겠죠. 내일 모레 소비자 신뢰지수 이제 6월달 지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 지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언론이나 뭐 여러 지금 중요 기관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마 뭐 이러쿵저러쿵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할 타이밍이지 도망을 갈 만한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셀티온 같은 경우에는 뭐, 돈들이
피난 올 만한 그런 곳으로 지금 찜 당해 있는 곳이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보시죠. 시장이 워낙에 험악하게 지금 약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셀트리온 뭐 보합 수준밖에 안 되지만 오늘 같은 장에 뭐 보합 정도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장에 보합 정도면 괜찮죠. 오늘 쭉 올라서다가 이렇게 좀 윗꼬리 좀 달고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외인 기관은 계속 매수 중입니다. 계속. 계속해서 매수 중이죠. 지금 이 셀트리온스케어 이런 점유율 상승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들 열심히 또 사고 있죠. 여기는 지금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인들 공매 창구 골드만삭스 또 들어오고 있죠. 이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창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